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20개 회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구매 대행사인 나나테크와 이탈리아의 해킹팀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보면 나나테크는 2012년 3월 14일 35개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주문한 데 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14흘 앞둔 12월 6일에도 30개를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입 해킹 프로그램 규모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추가 구입을 의뢰한 것이 더 큰 의혹거리입니다. 특히 대선 직전에 올해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며 서두른 것은 선거를 겨냥한 불법 사찰 아니냐는 의심에 합리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합니다. 국정원이 정부의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해온 재미과학자 안수명 박사를 해킹하려 했던 것도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 박사에게 대북 용의점이 있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안 박사를 간첩 용의자 비슷하게 몰아가려는 낌새가 느껴집니다. 사실이라면 중대하고도 또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안 박사 해킹 시도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대공수사 시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은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이나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권부 핵심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